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스타 인사이더라고 하는 곳의 기사고요. 베르사유 궁전에 얽힌 이상하고 어두운 비밀이 다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카드 뉴스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하면 역시 루이 14세, 지문 곧 국가다라고 하는 그 태양왕이죠. 그 엄청난 중앙 집권이라고 해야 되나? 전제 군주라고 하는, 그쵸? 유명한 군주죠.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군주들이 이 사람 따라 하려고, 그쵸? 엄청 뭐 애를 많이 썼죠. 근데 그러한 루이 14세의 어떤 그 사람이 살았던 궁전, 이런 걸로 유명한데, 그런데 뭔가 어두운 비밀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게딱확 끌려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파리 중심부에서 20km 떨어져 있는 베르사유 궁전은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지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궁전이다. 그죠? 엄청 화려하죠? 매년 1천만 명이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한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보통 2만 7천 명 이상이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안 오겠죠? 어쨌든 1661년 루이 14세가 조경사이자 정원사인 앙드레 르 노뚜르라고 한 사람에게 이 궁전의 설계를 의뢰했다. 이 궁전에는 웅장한 홀과 화려한 가구와 예술 작품도 있고, 그다음 다양한 식물과 꽃으로 가득한 정원. 화려함의 극치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큰 역할을 한이 궁전은 17세기, 18세기 당시 화려한 궁전의 풍요로움을 보존한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볼까요?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나? 초기 목적은 사냥용 오두막이었다. 야, 이 베르사유의 궁전의 목적은 사냥용 오두막이었대네요. 루이 13세, 루이 14세의 아버지이죠. 사냥을 하고 늦은 밤에 돌아올 수 없을 때 머물 수 있는 오두막을 짓기 위해 다 위해서였다. 엄청 사냥 오타쿠였나 보군요. 처음에 임시 그런 거였나 보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루이 13세는 더 많은 땅을 사들이고 궁전을 확장해서 이제 그 다음 차기 후계자가 궁전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닦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정부와 법원은 1682년에 이곳으로 이전되었다고 하고요. 관공서도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세종시처럼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마을. 옛날에는 그 벌판이 있었네. 그 당시 궁전에는 5,000명이 수용될 수 있었다. 5,000명이 수용될 수 정도면 이것도 대단하네. 그죠? 이 부지의 면적은 8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810만 제곱미터였고요. 바닥 면적은 뭐이 정도 됐고, 700개 방이 있고 67개 계단이 있고 1200개의 벽난로가 있었다. 엄청나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르사유 정원에는 수십만 개의 식물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심어져 있. 예, 그러니까 이거 그 조경사들이 그 왕궁에 또그 당시에 귀족들이 얼마나 취향이 까다롭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 잘 했겠죠, 조성을, 그죠? 그다음에 동상도 372개나 있고, 수상 장식도 있고, 분수도 있고, 진짜 화려함의 극치죠, 그죠? 야,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정원, 이거 갖고 논 거. 그다음에 17세기에는 이 궁전에는 꽃이 과도하게 많아서 화려함의 극치니까 정원과 궁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꽃향기 때문에 두통을 포함해서 다양한 통증을 느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꽃가루라든지, 그죠? 그런 걸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고약이었겠네요, 그죠? 야, 꽃향기 때문에 두통을 느낄 정도였대. 그다음에 궁전 건축가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부엌과 식당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운반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하인들이 필요했다. 야, 진짜 이거. 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고역이겠다. 그 하인들한테는, 그죠? 재밌다.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왕의 식당과 부엌이 너무 멀어서 식사는 종종 차갑게 제공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8세기 당시에 루이 15세는 자신의 개인 주거 공간에 부엌을 짓도록 명령했다. 도저히 못 견뎠다는 거 보죠? 음식이 나오는 시간을 못 견디는 거지. 그죠? 성질이 급했나 봐요. 그죠? 그다음에 거울의 방. 유명하죠. 독특한 거울의 방의 건설은 1678년 건축가 줄 아르두망 망사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되게 진짜 화려하네. 그죠? 총 357개의 거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방은 2만 개의 촛불이 켜져 있어서 빛이 복도록 불리기도 했는데 어두운 이야기를 품고 있대요. 한번 볼까요? 어두운 이야기가 뭔가? 밤.
광고고, 거울은 가장 비싼 물품이었기 때문에 소유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유리 제작의 독점권을 가진 곳은 이탈리아의 베니스였다. 그래서 프랑스는 베니스 장인을 유인해서 특별히 베르사유 궁전을 위한 유리를 제작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베니스인들은 유리 제작의 비밀을 알려준 장인들을 암살하라. 왜냐면 자기네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쵸? 거기다가 산업 스파이 같은 거죠. 그래서 진짜 암살된.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르사유 조약은요,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고요. 그래서 독일과 연합군 간의 전쟁을 끝냈는데, 그래서 독일이 여기서 배상금을 물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이것 때문에 또 2차 세계대전에 하나의 또 빌미가 되죠. 그 다음에 마리 앙투아네트, 그죠? 비운의 단두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루이 16세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 푸띠 트리아농이라고 하는 자신의 개인 재산이자 휴양지를 소유했대요. 그래서 이 휴양지는 극장과 농장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가 봐요, 그죠? 와. 그래서 비밀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풍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예쁘게 잘 지었네. 그죠? 사치스러웠나 봐요, 그죠? 왕궁의 핫초콜릿 사랑. 그래서 루이 15세는 핫초콜릿을 매우 사랑했다. 그래서 코코아 음료는 진미이자 이국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궁의 필수품이 되었다. 달콤한 걸 먹죠.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도요, 자신의 초콜릿 메이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녹여서 먹는 거죠, 그죠? 지금처럼 고체로 된 게 아니라, 그죠? 액체로 들어서 마셔. 기분이 좋아지니까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그죠? 네.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은 1200개의 벽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이 되면 매우 추운 곳이라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큰데, 그죠? 그리고 기록 부족 및 과거 통화의 변화 문제로 인해서 비용 계산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1994년 연구에 따르면 베르사유 궁전의 건설 비용은 약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엄청나네, 그죠? 야, 2천억에 3천억 달러니까. 옛날에 근데 그런 시대에 몇백 년 전에 이 정도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이라고 하면 만들라고 하면은, 그죠? 시민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어, 그죠? 그 다음에 동물원도 있었대네요. 베르사유 궁전에는 전 세계 다양한 야생동물이 있었다. 그래서 왕실 동물원은 동물의 종을 분리하고 특별히 개조된 공간에 동물을 넣어놓았다. 야, 신기하다. 진짜 하여튼 대단하네. 그 다음에 왕궁은 또 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왜냐면 계몽주의 시대였으니까. 그죠? 계몽군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왕궁에는 시계나 천문학, 지도 제작 실험 내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왕궁 동물원을 통해서 생물학 연구도 많이 있었다는 거, 그쵸? 그다음에 수의학교가 또 있었고요, 그죠? 그 왕궁이 단순히 사치스러운 데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일조를 했다는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식물학 같은 것도, 식물 표본도 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농업이냐, 이런 거세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바닐라 및 커피를 포함해서 400여 종의 식물이 재배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비닐하우스 같은 거 흔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에서 막 그 유리로 돼 있는, 그죠? 비싼 그런 식물원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서 이제 식물 보호하고, 그다음에 유용한 식물이나 이국적인 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재배해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이 발달한.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도 농업 강국이잖아요, 그죠? 이건 변기였나봐요, 그죠? 그 당시에 수술실,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챔버 냄비는 화장실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왕족들은 별도의 작은 공간에서 구멍 뚫린 좌석 아래에 냄비가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호화롭게 연물을 처리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인들이 교체를 했다고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로 만들어져 있다. 변기 냄비는 방구 속에 그냥 배치되어 있었다. 근데 냄새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향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하나를 더 남겼네. 23. 이거 왜 24가 안 나오냐. 23. 그래서 1689년 루이 14세 정권은 은색 냄비를 녹여서 영국 및 다른
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사용했다. 변기를 넣겠다는 얘기네. 그죠? 야. 그다음에 테아트르 가브리엘이라고 알려진 이 극장은 목재로만 만들어졌으나 대리석과 비슷한 색으로 칠해졌다. 오, 야, 신기하네. 또한 오케스트라 무대를 위로 올리면 연회장으로, 그죠? 이렇게 오케스트라 석을 위로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댄스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야, 멋있다. 그다음에 골든 게이트는 굶주린 프랑스 국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심각한 계급 분열과 마리 앙투아네트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한 목표로 골든 게이트가 이제 그거죠. 그거 호화로움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으니까 민중들이 이제 파괴하는 거죠. 혁명 때. 왜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게이트가 해체되었는데 이거 다시 만들었네요. 2008년에. 그죠? 10만 개의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진짜 화려하네요. 차원이 다르다, 그죠? 근데 분수. 여기가 그란 카나리라고 하는, 그죠? 대운하래요. 야, 그래서 길이는 1.6km면 폭은 62m다. 여기가 폭 62m. 그래서 곤돌라를 타고 이 운하를 돌아보곤 했다고 하네요. 야, 뱃놀이를 했다는 얘기죠, 뱃놀이. 그죠? 진짜 화려함의 극치다. 왕의 주거 공간은 행성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고, 그죠? 이런 방에서. 이곳에 있는 각각의 방은 당시 알려진 7개의 행성과 그에 연결된 로마 신에게 붙여졌다. 그쵸, 뭐, 주피터라든지, 그죠? 이런 신들, 그죠? 사투누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르스, 그죠? 뭐, 마르스가 뭐지? 비너스, 전쟁의 신 마르스. 아름다움의 신 비너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야, 진짜 화려함의 극치다. 대단하다, 그죠? 빨리 코로나 종식되면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여기 놀러 가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